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4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when Cecilia Penny. 페니가 자, 학생이었을 때 자, at 캠브리지 대학에 영국에 자, in 1919년에 자, 과학자들은 믿었어. 자, that 접속사고요. 자, the sun 세상에 하나밖에 없거나 우리가 다 알고 있을 때 덜어 붙이죠. 자, 태양과 별들은 주소 주어 1번, 주어 2번이에요. 자, were made of. 자, 만들어졌다, 구성되다 뜻이죠. 자, 같은 stuff 물건들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뭐 요소도겠죠. 그래서 요소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as에서는 뭐처럼이요. The earth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the earth, 지구처럼. 자, moving의 ing는 쭉 가시다가 컴마 찾아왔고 두 개 같이 걸어주면 되죠. 자, 누가 오다? 그녀가 오면서의 능동했듯. 그럼 이사 오면서 US, 미국으로. 자, Cecilia는 되었는데, 자, 첫 번째 여잔데 to earn, 얻었던 여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to 부정사가 earn이 앞에 나오는 person 수식해주는 형용사법이죠. 자, PhD는 박사학위. 자, 박사학위를 천문학. 에 있어서 천문학 학기다 이놈아. 이 고양이가 바보 고양이. 자, from 자 Radcliffe 대학에서. 자, 그녀의 doctoral thesis는 박사 논문. 자, 그래서 thesis가 보통 논문을 우리 전제 뭐 소주제라고도 쓰기도 하지만 논문으로 잘 쓰이게 됩니다. 자, 그녀의 박사 논문에서 좀 더 내려가 볼게요. 자, 페니는 자, determined. Determined. 결정했다. 자, 결정했는데 actual은 실제. 자, 온도를 of 자, spectral classes. 이거는 뭐 과학 용어인데 분광형. 금광 아니고 분광이에요. 스펙이 이거 눈으로 보다 이거 분광형. 분광형인데 클래시스가 되니까 분광 형태라고 할게요. 자, 분광 형태의 별들을. 자, 그리고 쇼우드 보여줬어. 그래서 페니가 결정했고 페니가 보여줬어. 자, 대선 접속사죠. 자, they are mostly. 자, they가 말하는 것은 아까 나왔던 stars겠죠. 그래서 이 별들이 자, mostly 대부분 만들어졌었는데 하이드로젠 수소. 자, 하면 헬륨은 헬륨으로 만들어졌다고. 자, this conclusion. 자, 이러한 conclusion은 결론. 자, 이러한 결론은 자, was radical였어요. radical은 혁신적이었다. 자, 1925년 예전이겠죠. 자, 그러나 astronomers 아까도 나왔죠. 천문학자들은 나중에 불렀는데 그녀의 작품을 뭐 일을 혹은 논문을 자, undoubtedly 의심할 여지 없이 그래서 not doubt죠. 의심할 여지 엄시 아니고 없이 자 가장 브릴리언트 뛰어난 자 PhD 논문인데 자 ever written PP로 써야 돼요. 이전에 적혀왔던 것 중 자 애스트로노미 천문학에 있어서 자 in spite of도 접속사로 이제 전치사로 쓰였죠. 불구하고 그래서 전치사 of 때문에 뒤에 구가 들어가면 돼요. 보통 명사 구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her brilliance 그녀의 뛰어남 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명사로 봐야 돼요. 자, the field. 여기서는 field 분야라고 보면 되겠죠. 자, field인데 어떤 분야? 자, 천문학의 분야는 자, 여전히 어땠어요? 뭐 안 좋았겠죠. 여성이니까 예전에는 자, 여전히 dominate는 지배되었다. 지배 다 틀렸네요. 되었다. 자, 지배됐다 혹은 좌지우지 되었는데 자, MEN 복수예요. 남자들에 의해서. 그다음 페니는 보냈어. 자, 11년을. 자, AS는 자격 뭐뭐로서겠죠. 자, 기술적 보조자. 자, 조교 정도예요. 기술적 보호자가 아니고 보호 보조원으로서. 자, 하버드에서. 똑똑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가 못됐단 말이에요. In 1938년도에 페니는 was given 주어졌어. PP. 자, 타이틀 이름이죠. 이름인데 astronomer 천문학자라는. 그전까지는 뭐예요? 보조원이었다가. 1956년도에 페니는 되었는데 첫 번째 여자가 자, in
자, 패컬티 오브 아트 하면은 우리나라에선 인문학부. 자, 인문학 부서에서. 자, 패컬티 오브 사이언스랑 보통 대조로 써요. 자, 그리고 사이언스. 인문학과에서 사이언스 나오네요. 그러면은 자연과학. 요즘 형태에서는 인문학이랑 자연과학으로 잘 나눕니다. 자, 그래서 잘 보시면 first woman이 하고 지금 전치사구가 지금 수식어고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셔야 되는 게 to be pp가 앞에 나오는 first woman을 수식해주는 형용사용법으로 썼어요. 그래서 형용사용법에다가 수동태로 bpp까지 같이 걸었죠. 그러면은 승진되어진. 자, 승진. 아이, 왜 이래요? 승진되어진. 그럼 인문학부서와 자연과학부를 포함해서 승진되어진 첫 번째 여자였는데, 투풀 프로페서는 뭐 정교수겠죠. 정교수로서. 자, 그리고 나중에 되어내는 첫 번째 여자가, 자, 투 헤드. 자, 헤드 했던. 헤드 하면은, 부서장. 자, 디파트먼트가 부서니까 부소장이 아니고 부서장이에요. 부서장이 되었던. 자, 하버드에서. 자, 그 다음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내려가 볼까요? 자, through years of quiet dedication. 자, 그러면은 헌신. 헌신. 아, 정말 오늘 헌신이죠. 자, 그러면 통해서죠. 뭘 통해서? 자, 수년간의 조용한 헌신을 통해서. 자, 페니는 paved the way. paved가 길을 닦다. 아, paved가 원래 포장도를 맞죠. 길을 닦다. 만들다. 아, 걔는 만들었는데, 뭐든 for women, 여자들, 천문학자에게, 자, 그리고 과학자들에게, after all, 그녀 이후에 나오는.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자, 박사 논문하기에 형편없다는 비난을 받은 적 없고, 후세에 굉장히 좋게 평가됐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천문학 과학자가 하버드에서 천문학 교수 타이틀을 최초로 딴 여자 학자입니다. 자, 그래서 윗글의 소재는 우리 피키 씨가 오늘은 염색을 하고 나왔네요.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 천문학자 세실리아 파인.